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외판정판 HG 코스믹 1화의 윈덤 네오로아노크 커스텀. 이야, 네오기입니다. 네오기. 2021년 8월 달에 출고가 된 외판정판이고요. 금액은 행가로 일반판과 동일한 1,400엔입니다. 뭐 구성이라든가 이런 건 똑같은데 색깔 변경 때문에 무장이 좀 바뀐 부분이 좀 있어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정크가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구성은 이렇습니다. 윈덤 네오 전용기 요 본체랑 그리고 쉴드, 뭐 라이플, 빔사벨 이펙트, 그리고 매뉴얼 끝. 기본적으로 일반판이랑 구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매뉴얼도 일반판 매뉴얼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색깔 때문에, 단지 요 네오 커스텀의 요 색깔 때문에 런너 배치가 바뀐 게 있습니다. 덕분에 전용 매뉴얼이 한 개가 더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판 매뉴얼에는 번호가 바뀐 부분들이 그냥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변경되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이 쉴드가 하나가 정크로 그대로 남습니다. 원래는 검은색 테두리에 보라색깔 내부였다면은 그 역 컬러에 반대되는 컬러의 쉴드가 그대로 하나가 남아요. 조인트만 없을 뿐이지 스티커도 없을 뿐이지 그대로 남는다. 자, 먼저 빔라이플 볼까요? 뭐 일반판이랑 딱히 다를 게 없어요. 자, 오른쪽이 일반판입니다.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색감도 거의 흡사한데 거의 똑같거든요 그냥. 네, 딱히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립이 가동한다든가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이제 좌우 조립하고 센서 하나 끼우면 끝. 다음은 쉴드죠. 공순 타입 2. 이거는 오히려 색깔이 좀 더 강렬하다고 해야 될까? 일반 버전 같은 경우는 흰색에 파란색이다 보니까 좀 밝은 느낌이었다고, 확실히 좀 어두운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스티커 들어가는 건 동일하더라고요. 일반판 노란색이었지만 이쪽은 형광 그린으로다가 아주 그냥 톡톡 튀는 그런 색깔로 들어가 있고요. 검은 색깔 내부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정크로 남는 요거를 이용하면은 단색 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택적으로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냥 요거 자체로도 좀 이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전부 다 검은색으로 만들어도 이쁠 것 같긴 한데요. 순수하게 궁금해져서 그냥 검은색끼리만 껴봤는데 확실히 좀 묻히는 감은 있네요. 너무 그냥 완전 블랙이니까 이게 어디 톤 다른 거 하나 없이 그냥 생 블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빼서 원래대로 조립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그리고는 뭐 빔사벨 이펙트 정도니까 바로 본체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제트 스트라이커는 어디가 바뀌었을까? 일단 스티커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날개 끝부분에 요 진한 회색깔이랑 끝부분에 주황색 계통으로 좀 진한 색깔의 스티커 붙는 거는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체 색깔도 사실상 이것도 스트라이커다 보니까 설정상 색깔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일반 버전이랑 비교하더라도 스티커 색상 어디 하나 다른 거 없고 본체 어디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색깔도 100% 동일했어요.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가져봤지만 설정상 전혀 다를 이유가 없는 백팩이어서 똑같았다. 들어가는 옵션 무장도 컬러는 동일합니다. 자, 그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체 자체는 뭐 조형 어디 하나 바뀐 거 없고요. 그냥 컬러만 바뀌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컬러 덕분에 스티커가 오히려 추가되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딱 보자마자 저거 없던 건데? 하실 수 있는데 종아리에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 추가됐어요. 자, 일반기와 비교도 해봅시다. 확실히 일반기가 훨씬 화사합니다. 색깔이 흰색이고 파란색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네오로아노크 커스텀 같은 경우는 이 특유의 진한 컬러, 어두운 컬러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서 비교했을 때 일단 조형의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컬러의 이 조합 차이가 많이 크죠. 노란 색깔 블레이드 안테나에 파란 색깔 이마, 얼굴은 전체적으로 머리 전체가 다 하얀색인데 네오로아노크 커스텀 같은 경우는 안면 부분만, 마스크만 흰색이고 블레이드 안테나가 흰색이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버전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는 전혀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원래 진한 이런 청록색 쪽 컬러였던 부분이 다 형광 그린으로 다 이렇게 또 톡톡 튀는 그런 컬러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점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나 이마가 저는 좀 많이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봐요. 그리고 하체까지는 뭐 골반 지나서 무릎까지는 별 차이 없는데 이렇게 겉에 있는 부스터 유닛 부분 여기에 스티커를 통해서 또 이제 형광 그린을 재현을 해줍니다. 원래는 전혀 스티커가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쪽을 분해를 조금 해보면요, 조금 의외였던 부분은 이렇게 겉부분만 스티커를 붙일 줄 알았는데 안쪽에도 다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전부 다 초록색이 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준다는 점. 그리고 보기보다 잘 맞아요. 막 어느 한쪽이 막 삐끗나거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 재단 상태도 상당히 좋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기 보면 알겠지만 패널 라인으로 스티커 가이드가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붙이는데 수월하게 붙였어요, 이거는. 스티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 날개 부분도 여기 다 스티커였잖아요. 제가 일반기 만들 때 얕잡아봐가지고 제가 한번 뗐다 붙이는 바람에 여기 좀 이렇게 구겨진 거 보이죠? 근데 요거 붙일 때 팁이 있더라고요. 윗부분, 이게 날개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을 맞췄어야 됐어요. 위쪽에 요 패널 라인을 살짝 보이게끔, 지금 먹선 넣은 거 살짝 보이죠? 이렇게 살짝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틈 없이 쫙 붙여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붙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내가 일반기 만들 때는 조금 이제 노하우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일반기랑 비교하면서 외형은 한번 살펴봤는데 가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했었던 일반 버전의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쪽 한번 확인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일단 팔꿈치랑 무릎은 C형 파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꽤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는 C형 파츠였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 얘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무릎 자체가 이 상체를 버틸 만한 힘이 없는 거지 무릎을 굽혔을 때 막 흔들리거나 이런 건 없어요. 무릎만 굽혔을 때, 여기서 무릎을 잡아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이런 거지 자기 다리 정도는 예, 뭐 그래도 악력 잘 버틴다. 무릎 관절이 그래도 잘 버텨준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헐거워진 건 맞는데 본인 서 있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본인이 포즈 잡을 때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완전 무장도 시켜봤습니다. 역시 이 양산기의 매력은 대장기와 일반기를 같이 둬야 매력이 느껴진다. 그걸 또 한번 느껴보고요. 그리고 백팩 달고도 잘 서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아까 이게 관절 훅 하고 넘어간 게 너무 충격이어서 일단은 문제는 없다는 거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애초에 HGC 윈덤 자체가 좀 잘 나온 것도 있어요. 날렵한 느낌 잘 내면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네오로아노크 커스텀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이렇게 막 딱히 별로인데 없이 그냥 깔끔하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일단 만족도는 거의 뭐 쉴드가 하나 이렇게 정크로 남는다지만 가격은 일반판이랑 동일하니까 크게 불만 없고 프로포션이나 퀄리티 나머지 뭐 특별히 뭐 불만 없고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역시. 자, 그럼 액션 포즈. 예, 역시 이런 제트 스트라이커나 에일 스트라이커 이런 거 달면은 이런 비행하는 포즈 한번 취해줘야죠. 요게 또 이제 그 국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윈덤 얘들 가동이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포즈 잡을 때 시원시원하게 잡혀요. 쭉쭉 뻗은 느낌의 포즈가 잘 잡혀요. 요 다리 뻗은 거 보세요.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뒤태 딱 봤을 때 다리 쭉쭉 뻗은 거 보세요.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전 이런 프로포션이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나 윈덤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애니메이션스러운 느낌을 많이 내주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드인데 이 포즈 안 하면 섭하죠. 시드 포즈. 스트라이크 건담이 오프닝에서 취했던 포즈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걔도 이제 에일 스트라이커를 달고 있고 얘도 제트 스트라이커니까 기능도 흡사하고 비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해봤을 때 어울린다. 어울린다.
그리고 제가 일반판 때 했던가요? 예, 무릎 꿇기 혹시나 물어보실 분 계실까 해서 한번 취해봤는데 아주 잘 됩니다. 무릎 꿇기 양산기 이것이 양산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깔끔하게 잘 되죠. 뒤에서 봤을 때 허리 각도만 좀 이렇게 잘 틀어주기만 하면 보이죠. 허리 각도만 잘 틀어주기만 해도 매우 깔끔한 무릎 앉아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쁘죠? 그리고 빔사벨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근데 빔사벨 액션 취하는데 묘하게 빔사벨이 뒤로 들기엔 스트라이커가 저 날개 부분이 좀 걸리적거리고요. 빔사벨로 자기 날개를 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 문득 든 생각인데 어깨가 얘가 프로포션상 되게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어깨를 이렇게 옆으로 탁 들 때 뭔가 박력이 어깨에 묻힌다는 느낌, 여기 라인이 요게 조금 신경 쓰이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포즈는 잘 취해진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덤이라면은 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핵미사일 장비까지 해보면서 네, 이제 마무리 해볼 텐데 앞으로 이 핵미사일은 장비할 수 있는 HG면 다 한 번씩 해볼까? 가능할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HGCE 윈덤 네오로아노크 전용기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작 중에서 그래도 나름 활약이 있긴 또 합니다. 없진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역시 네오로아노크라는 그 캐릭터를 부각시켜주는데도 뭐 한몫했고 그리고 뒤가 좀 그 끝이 좀 아쉽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예, 그 뒤로는 파일럿이 정신을 차려서 자기 진영 찾아가는 뭐 그런 스토리인데 아무튼 뭐 윈덤 자체가 일단 잘 나왔다. 그래서 바리에이션인 네오로아노크 전용기도 깔끔하게 잘 나왔다. 다만 역시 스티커 붙이는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한다 라는 것 정도.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밥쉐.